자, 일단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경림 없는 영화 행사는 없다. 영화 전문 MC의 1인자로 충무로의 천만 요정이 된 박경림 씨입니다. 아유. 아, 안녕하세요. 자, 소개 직접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 진행자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 뭐, 저야 이제 플릭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뵌 적이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유퀴즈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너무 반갑고 그죠? 유퀴즈에서도 사실 그 박경림 씨를 좀 뵙고 싶다는 요청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섭외를 받고 좀 어떠셨는지. 좋았죠. 네. 왜냐면 저희 아이도 엄마는 왜 유퀴즈 안 나오냐. 아, 내가 야 그게 뭐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가 아니야.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엄마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냥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 저기 경림 씨가 맡은 영화가 지금까지 한 300평 이상 된다 그래요. 와. 그쵸 제가 조금 그죠. 대하다 보니까 오래 했으니까. 예. 아 아니 이게 저 며칠 전에 이제 오전에는 영화 외계인 제작 보고회를 하고 저녁에는 종이집 레드카펫 행사를 하고 외계인 쇼케이스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가장 바쁜 올해 중에 가장 바쁜 날이었어요. 그 날만. 그날이 기릴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 기릴이라고 표현해요? 제 생각에 아, 개인적으로는 네, 그날이 이제 행사하기에 기릴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사실은 이제 좀 어린 시청자분들 가운데는 박경림 씨가 원래 영화 전문 MC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제 몇 년에 진짜 나올까 말까 한 진짜 뭐 예능 그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했던. 아 그렇죠. 예, 우리 진짜 경림 씨가 이제 우리 그 아들 민준이가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 예.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민준이가 관심이 없어요?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 지금 뭐. 야 민준이 답답하네. 지금도 엄마. 대단하지만 이 엄마의 과거는. 와 예능계 아이유인데. 그렇죠. 큰일 나요. 어? 그런 말 했다가. 예능계 아이유야. 네? 아니, 그럼. 어, 그럼요. 예, 예능계 아이유였어요. 진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아유, 어머. 우리가 뭐 그 정도 사이는 되니까. 싸우시겠어요? 시간 지나. 이러다 싸우자. 이러다 싸우자. 네. 아니 이게 저 사실은 경림 씨가 뭐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박수홍 씨 팬클럽 회장으로 아유, 제가 맞아. 성덕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딱 보자마자 네. 전형적인 그 회장님 상이에요. 그 팬클럽 회장님들 열정적이고 아, 진짜 파이팅 열정적이고 넘치고. 책임감 넘치고, 네, 넘치고요. 파이팅 넘치고 네, 우리 오빠 컨디션 중요해. 네. 네. 길 죽으면 안 되고요. 네. 아니 그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이제 뭐 본인이 어떻든 박경림 전성 시대였습니다. 예. 네. 조인성 씨가 나의 멜로스 승은 박경림이라고 했다. 그쵸, 하던데. 제가 뭘 어떻게 스승을 멜로 눈빛이라든지 아, 네. 전적인 느낌. 네, 그리고 이게 서로가 뭐 진짜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연습을 하고 서로가 합이 좋아야 합이 좋아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이거는 또 조인성 씨를 위해서 제가 확실하게 원래는 조인성 씨가 저랑 커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라인이 달랐는데 김민식 감독님이 하루는 저를 그 인성이가 너를 좋아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재밌어질 것 같다고 저한테 어떠냐고 제가 전 너무 좋다고. 아니, 아 진짜 사실 왜? 맞죠. 아니 싫을 이유가 1이라는 없죠 없죠 없지. 없지. 막 내 쪽에서 또 이렇게 막 올라오는 웃음을 감추려고 노력을 아, 많이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인성 씨한테 그 녹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연습을 하자. 되게 긴장도 아, 사적인 네. 감정 없이 아유, 전혀 없을 때죠. 에이 없을 때 전혀. 진짜 후배라 아끼는 분. 근데 조인성 씨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리액션을?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델 활동하다가 이제 진짜 처음 거의 뭐 연기는 처음이셨기 때문에 사실 코믹 연기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어려워요. 일이잖아요. 맞아요, 해보셔서 맞아요.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 저의 연기 스승은 김국진 씨이셨거든요. 저는 김국진 씨한테 연기를 배우고 오고 혹시 배워보신 적 없으시죠? 없죠. 정말 독특한 선생님이세요. 근데 저는 도움을 너무 많이 받은 게 저희 대본이 이런 데니까 아 그래 경림아 요 한번 읽어봐라. 하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오 잘했어. 다시 한번 읽어봐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 또 한 번 읽어보려? 그래갖고 한 10번 읽게 한다면 몇 번이 좋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제가 저는 세 번째가 좋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 내 생각도 그래. 세 번째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연기를 스스로 톤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게끔. 야~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배워갖고 조인성 씨한테 한번 해보자 인성아. 어때 너는? 어떤 느낌이 더 좋아? 그러면 전 뒤에 느낌.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맞춰갔죠. 조인성 씨가 하는 연기의 많은 부분을 또 김국진 씨한테 이거 우리 유키즈에서 단독으로 밝힙니다. 네. 조인성 모가디슈 김국진 씨가 있었다. 예. 여보세요? 밤새지 마라 말이야. 다시 한번 해봐. 예. 다시 한번 해봐. 예. 어라? 알아. 예. 잘하시네요. 잘하네요. 동기잖아요, 국진 형이랑.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라. 개그 콘테스트 1기. 예. 아니 그 이제 경림 씨가 2001년에는 이제 24살의 나이로 최연소 MBC 연예대상. 아 진짜. 저도 연예대상을 처음 받은 게 2005년이니까 사실은 제가 데뷔가 훨씬 빠른데도 불구하고 박경림 씨가 이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연예대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받았는지. 그때는 사실 그 박경림 씨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활약이 진짜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착각에는 사랑에 빠져버려 지금은 이게 뭐 장르를 넘어서서 우리 뭐 개그맨 예능인들이 노래를 하고 무대에 서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일이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박경림 씨가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객석에서 떼창을 빠져빠져를 한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또동똥똥 이게 사람이 흐르는 거죠. 똥똥똥 박경림 예 바로 나오죠. 너무 신났어요. 오랜만에 한번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저는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죠. 뭐 식전인데 괜찮죠. 괜찮죠. 아 진짜 너무 어렵네. 이렇게 시작해. 각이 살아있네. 각이 살아있어. 야, 오랜만이다. 준비되셨어요? 네. 안무가 단순하네요. 야 웨이브 진짜 짧게 끝난다. 야 모든 게 쇼컷이에요. 제가 완전 쇼컷이에요. 쇼컷이야. 예 근데 진짜 바로 오랜만에 한 번에. 신나네요. 오랜만에 신나죠. 피가 도네요. 네. 사실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많이 저를 찾아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토크 콘서트예요. 그러니까요. 99년도에 대학로에서 토크 콘서트라는 거를 그때 한번 했던 맞아.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좋은 진행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왜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뭔가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진행자가 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좀 했던 게 책을 읽고 그래야 뭐 일관성이라든지 논리력도 생길 거고 신문을 읽어야 제가 다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거든요. 네. 유재석 씨는 다 예전부터 하셨던 그거를 제가 이제 뒤늦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을 때 영어 행사가 들어왔어요.
네. 그게 한 달에 한 편으로 되고 한 달에 두 편이 되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경림 씨가 이게 영화 자료 조사도 무지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10년을 준비한 작품이고 거기에 뭐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제작진, 뭐 홍보팀 그리고 그 작품을 기다리는 관객들이랑 시청자들 마음까지 다 이게 하나에 이렇게 모여지는 건데 그 공식 첫 석상인 거잖아요. 제가 그 문을 여는 사람으로서 뭐 내용이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만 이게 생방이니까 예. 그래서 자료 보고 그냥 그러는 거지. 레드카펫 진행의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그 경림 씨가 의상까지 작품에 어울리는 걸로 예, 이게 좀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아야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거 또 종이의 집에서는 또 거기에 네. 그죠? 그 나오는 의상을 입었고 요 탑건 탐 형 왔을 네. 때 요거는 파칭코 아 예. 네. 풀 팀 플러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여기도 야 이거 소년 심판에는 또 그 벚관 느낌의 네. 옷을 또 근데 제가 의상이 장르에 안 맞으면 그냥 느낌으로도 아,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구나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옷은 예전부터 그렇게 입었는데 진짜 다 고생을 해요. 네. 진짜 늘 스케줄이 나오면 정말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이게 왜냐면 네. 또 이런 게 화제가 되면 야,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 네,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은 씨가 진짜 고생. 아니 이게 저 사실 제작 보고회 중에 일어난 돌발 상황에도 이제 센스 있게 대처하기로 유명한 일화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민식 씨가 결말을 신세계 때 약간 스포를 해가지고 살짝은 아니었고 좀 크게 하셨죠. 왜냐하면 아, 이게 질문이 그거였어요. 지금은 뭐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질문이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 다음 후속작 계획이 있냐? 있냐? 그런데 최민식 씨가 여기 나온 사람 다 죽어서 후속작은 못 찍는다. 다 죽는다. 아, 스포네. 어, 다 죽. 이게 첫날인데 공식 석상 첫날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말. 이거 뭐 난리났네. 예, 난리. 다 한 2초, 3초간 정적.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앞으로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렇게 외쳤어. 대형 스포. 옛날에. 예, 알아요. 아시죠? 알아요. 예. 그래서 아무도 안 쓰셨어요. 다들 응원하는 마음이죠. 뭐 개봉 전이니까. 그런 거는 또 다들 네, 이렇게 그럼요.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지켜주시니까. 네, 그럼요, 그럼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일화들 외에도 영화계 쪽에 박경림 씨가 하면 굉장히 편하다 하는 배우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조승우 씨의 귀요미송을 보고 싶다고. 아,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엽게. 귀요미. 아, 저 죄송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뭐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때 제가 이제 영화 행사 진행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일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장충 체육관에서 한 6천 분 정도 팬 이벤트 어벤져스를 사랑하는 4,000분의 팬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Now here in Changchun Stadium, we have over 4,000 Avengers fans. 그때 막 그, 다 오셨어요. 뭐 아이언맨이랑 당시에 캡틴 마블, 호크아이 막 이랬는데 이니어 그때 또 이니어를 끼고 딱 있는데 자 스탠바이, 올 스탠바이, 경림 씨 콜해주세요. 딱 와요. 자 여러분 드디어 그들이 왔습니다. 팬들 얼마나 얼마 좋아. 좋지. 아, 너무 좋지. 어벤져스가 저, 지금 생각하면 저도 막 설레는 순간 드디어 이분들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인데? 미니어에서 이분들인데? 네. 이거 최악인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드디어 이분들이 안 돼 왔을까요? 그래도
그래도 잘 넘겼네요. 뭐 어떡해요. 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 그 뒤로 콜이 안 들어요. 아무 말이 없어 이랬고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맞이합니까? 저도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 파도를 타봅시다. 맞아요. 갑자기 거기서 파도를 타. 갑니다. Right. 앞부터 right, 하나, 1, 2, 3, 3. 갑니다. 2층, 와, 2층 받는 거 보세요. Alright. 근데도 예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진짜 같은 업계에서 뭐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또 재밌다가도 이게 길어지면 일정 시간 넘어가. 나중에 우리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행사는 뭐 무사히 마무리가 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아이가 엄마 어벤져스 때 진행을 뭐 어떻게 하셨길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고 내가 왜 뭐 잘 끝났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리는 그런 위키나무? 뭐 그런 데 있죠. 이렇게 사전 같은 데. 거기에 이제 어벤져스 엔딩 게임의 박경림이 무능한 진행으로 그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드디어 이분들이 그랬다가 막 파도를 타니까 왜 뭐 90년대 진행을 하냐고 시작해서 물러가라. 네 얘기 궁금하지 않다. 막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내 얘기 하고 싶겠냐고요. 거기서. 아니지.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진땀을 흘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박경림 무능한 진행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사실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 업계에 그냥 탑이 된 게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박경림 씨가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진행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경림 씨가 오늘 이렇게 업계에 탑이 되신 거죠.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또 얼마나 또 포기를 하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진짜. 다시 한번 우리 또 박경림 씨 진짜로. 아니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전 진짜 유재석 씨처럼 좋은 진행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니 제가 뭐 좋은... 저도 그냥 모르고 떠들어 제끼는 거예요. 아 많이 배워줘 제가. 아니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꿈을 꿨는데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계속 아 저는 MC가 될 겁니다. 될 거예요. 저를 보시게 될 겁니다. TV에서 막 이랬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제 꿈을. 다 그냥 뭐 제가 그러나 보다. 제가 그냥 저러다 말겠지. 근데 제가 막 떠들고 다녔어요. 될 거라고 지키고 싶어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키고 좀 덜 상처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 꿈을.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열심히 했고 지금도 저는 또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제 꿈은.